냉동 가다랑어와 함께 입장한 참치캔 제조 첫 관문. 탑차 타고 도착한 이곳은 대체 어딘고? 만실 확인돼 있자 곧바로 출입문 통제. 여제 부부 분위기 뭐야 이거? 조금 잠깐만요. 분위기 무섭다 이거. 어머 고기가 당당하잖아. 어디 보자. 오 진짜 딱딱해. 그 칼도 안 들어가니까 지금 현재 마이너스 17도 그러니까 해동해가지고 마이너스 0도 마이너스 1도 0도로 해동하려고 이제 준비하고. 꽝꽝 온 가다랑어 부드럽게 녹여줄 이곳. 약 5시간 동안 물에 푹 담가주면 끝. 의외로 간단하네. 그렇다면은 해동 후 내장 손질까지 끝낸 가다랑어의 다음 행선지는 또 다른 거치캠으로 전방 확인. 저기 보여. 층층이 선반에 쌓아서 한 군데로 밀어 넣네. 아니 저기 어디에 넣는 거예요? 내장 떼고 그래서 뗀 다음에 자 대차에 오늘은 잡는 이유가 자 자숙하기 위해서. 깔끔하게 단장한 가다랑어들의 행선지는 바로 초대형 자숙기. 용량만 무려 2톤. 상온에서 보관하며 오래 두고 먹으려면 자숙 과정은 선택 아닌 필수. 어디 한 시간쯤 지났나? 공장 가득 감싸는 고소한 냄새. 잘 익었나? 이게 뭐라고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지켜보는 요원들 눈앞에 드디어 개봉박두. 어디에서도 본 적이 없던 갓 쪄낸 가다랑어 전격 공개. 가 아니고 온도 체크부터. 바깥 세상 마주하기 전 잘 익었나 확인이 먼저라는데 드디어 마주한 찐 가다랑어. 요걸 보고 있자니 밥 한 공기 생각이 절로 난다. 요원도 혹시 같은 생각? 아 이게 그럼 딸만 나오면 지금 먹어볼 수 있어요? 뜨거우면 먹을 수도 있겠습니까? 한번 먹어볼게요. 괜찮아요. 3번 카메라의 맛 검증 시간. 갓 쪄낸 가다랑어 지금이 아니면 언제 먹어보리야. 한 입에 쏙 맛이 어때요? 아니 제가 먹었던 삼치보다 살짝 비리고 짜요. 좀 더 짜요. 관찰팀 짜다고 실망하긴 아직 일러요. 이제 참치캔 되는 첫 발만 뗀 수준. 남은 길 멀고 험하다 하니 우리 빨리 쫓아가 봐요. 얼른. 분명 맛있어질 거래요. 자숙기에서 찜찜지 얼마나 됐다고 이번엔 냈다 찬물 세례. 아우 이거 저희 너무 혹사시키는 거 아니에요? 대체 왜 그래요 정말? 급속을 해가지고 방내시키면 추우니까 어체가 단단해, 육이 단단해지죠. 그러면 그릭에서 1차 하기가 아주 쉽게 작업할 수 있습니다.